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의정부는 전철 7호선 연장 노선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. 연장 노선이 밀락지구와 동떨어져 있고 역사도 부족하다는 겁니다. 책임 여부를 놓고 후보들 간 격론이 치열합니다. 이상범 기자입니다. 지난해 12월 말 국토부는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양주를 잇는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. 총 연장 14.99km, 노선 연장만큼 관심을 모은 건 역사 신설 계획입니다. 하지만 기대와 달리 노선은 밀락지구를 비껴가면서 역사 이전과 신설이 무산됐습니다. 이를 두고 후보들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후보는 모든 책임을 경기도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입니다. 7호선 연장은 도가 주관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. 특히 상대 후보는 당시 경기도 부지사 시절임을 감안할 때 지역 현안 사업을 알고도 방관했다고 꼬집었습니다. 10만 명 이상 사는 밀락역을 추가로 꼭 본 타당성에는 반영해달라. 그거를 누구 책임으로 누가 하게 돼 있냐. 도지사가 하게 돼 있어요. 요구를 안 했다면 그건 내 책임이죠.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는 현 재임시장을 겨냥했습니다. 노선 연장과 역사 신설을 1년 넘게 추진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무능한 행정력의 단면이라고 받아쳤습니다.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사는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부분들을 1년 동안 넘게 그것을 알고 넘어가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도의 책임이다. 이게 잘하는 겁니까? 김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7호선 노선 변경은 물론 역사 신설을 이뤄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 2024년 개통 예정인 전철 7호선. 만족스럽지 못한 노선을 놓고 후보들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상보입니다.